이번 시간에는 등산 매니아들을 위한 수입 등산화 브랜드 베스트 4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브랜드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수입 등산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편견과 오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내용은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국내 아웃도어 기업의 신발 전문가, 대학 교수, 등산 동호인들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등산화에 대한 지식도 쌓고 본인에게 더 적합하고 편안한 등산화를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편견이 생긴 원인은 수입 등산화가 주로 생산되는 유럽과 한국의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은 대체로 흙길 등 평이한 지형이나 바닥에 자갈이 많은 지형이 많고 한국처럼 암릉 구간도 많지 않아 접지력에 주안점을 두고 생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흙이나 암릉에 취약해서 끄럽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유럽산 등산화에 많이 쓰이는 비브람창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비브람창은 한 종류가 아니라 원재료의 배합 비율과 패턴, 사양 목적에 따라 수십 가지가 넘는 종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다양한 지형에서 멀티 능력을 발휘하고 암릉 지형에서 접지력이 괜찮다는 메가그립 창도 많이 적용되고 있죠. 비브람 창은 내구성 측면에 있어서 국산 브랜드에 적용되는 리치엣지나 하이퍼그립보다는 좋은 편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신는 캠프라인의 리치엣지 창 역시 기온이 낮은 날씨에 바위에서 플라스틱처럼 미끌린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자동차 타이어도 계절에 따라 여름용 타이어와 겨울용 타이어로, 주로 도심 주행을 하므로 승차감이 중요한 세단용 타이어와 거친 지형을 주행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중요한 SUV용 타이어, 그리고 경기장에서 고속 주행을 위한 경주용 타이어로 사용 목적이 나뉩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국산 브랜드와 수입 브랜드를 함께 보유하고 다양한 지형과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바꿔가며 신으시면 좀 더 안전하게 아웃도어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유럽인들은 흔히 칼발로 불리는 발볼이 좁고 긴발 형태가 많아 이를 고려하여 생산된 등산화가 많기 때문에 생겨난 오해입니다. 최근 한국인들의 체형도 급격하게 서구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유럽산 등산화에 대해 착화감 측면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유럽산 등산화는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다른 라스트를 적용하여 생산하는 제품들이 있고, 최근에는 발볼이 넓은 동양인들을 고려하여 출시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보통 모델명에 와이드가 붙습니다. 그래서 유럽산 등산화 구매를 고려해보셔도 되지만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발 사이즈 대비 발볼이 넓고 큰 분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유럽산 등산화도 처음 신었을 때 본인의 발과 잘 맞는다면 굳이 길들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유럽산 등산화 길들이기는 보통 한 달에서 세 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신으면 신을수록 발 모양에 맞게 변형되어 편안해지는 누벅 가죽의 특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발 크기와 잘 맞는다면 구매 후 장거리 산행을 바로 나서도 상관없고, 그렇지 않다면 해발 고도가 낮은 산이나 둘레길 등에서 길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등산화는 발목 길이에 따라 로우컷, 미드컷, 하이컷으로 나뉘는데요. 한국에서 유럽산 등산화는 중등산화 분야에서 특히 매니아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유럽산 중등산화의 강점과 단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장점은 대부분의 중등산화의 공통점이지만 발목 보호 측면에서 유리하고 전체적으로 아웃솔과 외피 등 주요 부위의 내구성이 좋으며, 아웃솔이 두꺼운 편이기 때문에 바닥의 충격이 발에 직접 전달되는 걸 방지하여 장거리, 장시간 산행 시 피로도가 덜하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가죽이 두껍고 무게가 무겁고 발목을 완전히 덮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유럽산 등산화는 대체로 천연가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천연가죽, 그 중에서도 누벅가죽은 등산화 소재로 수십 년간 많이 쓰여왔는데 내구성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제품들은 고어텍스 내피를 추가하여 방수와 땀 배출 기능을 강화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가격을 상승시킨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추천해드릴 수입 등산화 브랜드 베스트4는 동호인들 사이에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매니아층이 탄탄하게 형성된 브랜드입니다.
잠발라는 1929년 이탈리아에서 탄생하여 3대째 내려오는 수제 등산화 브랜드입니다. 당시 신발 수송공으로 일하던 잠발란이 그의 오랜 친구였던 비브람이 개발한 고무창을 세계 최초로 등산화에 적용하여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타 브랜드가 해외 생산에 눈을 돌릴 때도 여전히 전체 공정의 60%를 장인의 손을 거쳐 작업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일부 제품은 동남아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은 투페인인데요. 최상급 누복 가죽으로 만들었으며 발목을 잘 잡아주고 내구성이 좋은 편입니다. 앞부분엔 보강 처리가 되어 있으나 옆면엔 보강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너덜길 같은 험한 지형에서는 기스가 생길까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비브람 노트랙 창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압력이 많은 선에서는 미끄럽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페인만큼 인기가 있는 몬타나 모델도 있습니다. 예르미드 GTX는 비브람 메가그립 아웃솔을 적용하여 한국의 압능 지형에서도 잘 미끌리지 않는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격도 정가 기준 25만원으로 다른 잠발란 등산화 대비 저렴한 편입니다. 잠발란 등산화를 사고 싶은데 발볼이 넓은 편이라면 뉴베핀 가데나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한바그는 1921년 독일에서 탄생하여 10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정통 프리미엄 등산화 브랜드입니다. 최고의 수공 기술과 전통의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제품을 독일, 헝가리, 크로아티아 등 유럽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GTX는 한바그를 대표하는 모델인데요. 튼튼한 통가죽 가피와 발목까지 오는 투박한 디자인은 정통 가죽 등산화의 감성을 살려줍니다. 봉제를 최소화해 방수성을 높였고 고어텍스 내피를 적용하여 물과 습기가 많거나 거친 환경에서도 쾌적하게 착용할 수 있죠. 아웃솔은 비브람 포우라 창을 적용하여 바위가 많은 우리나라 산지에서도 접지력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와이드 모델은 발 앞부분을 넓게 만들어 서양인에 비해 발볼이 넓은 한국인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로바는 1923년 설립된 독일의 등산화 전문 브랜드입니다. 한바그 창업자의 형제가 만든 브랜드죠. 1967년 최초의 플라스틱 스키부츠를 선보였으며 아웃도어 신발 제조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독일 장인 정신이 깃든 브랜드로서 제작 공정의 절반 정도는 아직도 수작업을 통해 생산해내고 있으며 현재는 유럽 등산화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티벳 GTX는 로바를 대표하는 모델로서 박음질을 최소화하고 고어텍스 소재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철 설산에서도 방수 투습 기능이 탁월합니다. 아웃솔은 비브람 마사이 창을 적용하였는데 다양한 지형에서 안정적인 운행 능력을 보여주며 겨울산에서 접지력이 강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한바그 알래스카와 마찬가지로 와이드 모델이 있어 발볼이 넓은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마인델은 1683년 독일에서 탄생하여 340년 가까이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전문 등산화 브랜드입니다. 고품질 소재, 숙련된 제조기술, 오랜 세월 축적된 노하우가 결합되어 멋과 기능을 만족시키며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등산화의 명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MFS는 마인델이 출시하고 있는 등산화 중 대중적인 선호도가 가장 높은 스테디셀러입니다. MFS라는 발목 성형 장치를 채택하여 발의 체온에 따라 사용자의 맞게 성형되어 발과 등산화 사이의 일체감을 극대화했습니다. 겨울 산행과 중장거리 종주 산행에서 우수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 수입 등산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죠. 앞서 언급한 브랜드들은 오랜 세월 동안 신발을 연구하고 생산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품질력은 보장되지만 모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고가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초보자들에게 특히 부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는 가격에 상관없이 본인의 발에 잘 맞고 편안하고 자주 가는 지형에서 크게 문제없는 등산화가 가장 좋은 등산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와 같은 브랜드들은 초보자들이 처음에 구입했다가 본인의 발 사이즈, 산행 스타일과 잘 맞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브랜드는 제가 앞서 영상에 올려드린 초보자 대상 추천 브랜드를 먼저 구입하여 신어보시고 중장거리 종주산행, 겨울산행, 백패킹 용도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등산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경등산화, 중등산화, 리치아 등 여러 켤레의 모델을 보유하고 상황에 따라 바꿔가면서 신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